네, 먼저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좀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1인 다이어트 이만한 분이 없죠. 상승미소의 경제와 투자라는 유튜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또 베스트셀러 저자시죠. 기억나는 책만 하더라도 똑똑한 돈, 스마트머니죠. 또 월급쟁이 부자들, 거기다가 지금 또 프루덴셜 생명보험의 라이프 플래너로 활동하고 계시는 상승미소 이명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사장님. 예, 미소님 반갑습니다. 예.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채널 K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런 조합은 드물다 싶을 텐데, 먼저 오늘 예. 일부 주제 한번 세 가지 살펴보고 예. 말씀 나누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1부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느닷없는 또 변수죠. 미중 무역 협상이 갑자기 난항을 보이면서 또 이렇게 관세로 또 중국을 갖다가 협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예. 주말 제대로 쉬지도 못하셨죠, 연휴를. 예. 뭐 계속 올라오던데. 지금 보자. 그래요. 한번. 우선 이 이슈에 집중하다가 예. 또 중간중간에 얘기 나눠보죠. 우선 제일 궁금한 게 예. 예, 트럼프 대통령이 뭐 워낙 왔다 갔다 잘하는 양반이긴 한데 네. 이번에 왜 이렇게 바뀌었다고 보세요? 갑자기 돌변했어요, 진짜. 예, 트럼프 대통령의 연세나 정치 경륜, 그다음에 사업 그동안 경력을 본 때 저는 의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도적이다. 예. 그 가장 큰 의도는 일단 자신의 처지인데요. 토요일에 예. 아침에 북한이 미사일, 뭐 단거리 발사체라고 하는데요.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오바마와 항상 자신을 비교하면서 가장 크게 내세운 점 중에 하나가 오바마 대통령 당신은 뭐 했냐? 미사일만 쐈지 않느냐? 네. 근데 내 있을 때는 미사일을 쏴본 적이 없어.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죠. 예. 그런데 그게 주말에 북한이 도발을 했고 그 상태에서 지금 MSN이라고 하는 미국의 주류 언론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공격을 좀 네, 당하시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월요일이 되기 전에 그 화제를 전환시키기 위해서 중국과의 무역 협상 이 파국을 꾀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말 한마디에 예. 글로벌 증시가 폭락했고 중국 네. 같은 경우는 무려 5.5% 하락하면서 화제를 일시에 또 끌어담았습니다. 네. 그건 성공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할 수 있는 건 CNBC에서 어제 말씀드렸던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 강경책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미국 경제가 좋았을 때나 주가가 크게 올랐을 때였다. 근데 지난주 네. 금요일 날 인플로이먼트 시츄에이션을 보면 일자리 개수 고용지표가 네, 고용지표 네. 일자리 개수 증가 그다음에 실업률 자체가 3.6%라는 1968년 12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거든요. 그 상태에서 주가도 최고치를 기록했고 그런 상황에서 중국을 한번 좀 눌러주면서 네. 금요일에 예정되어 있는 타결에 대한 협상 극대화 전략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거예요. 지금 이제 많은 어떤 분석의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북한과의 연관. 그걸 예. 또 우리 미소님도 한번 지적해 주셨는데 예. 그러니 나만큼 북한 잘 다루는 대통령 있어라고 했다가 어쨌거나 뭐 ICBM은 아니라 하더라도 뭔가 지난 주말 예. 원산에서 막 쏴 올렸고 예. 우리 합참에서 먼저 미사일이라고 얘기했던 게 한 40분 있다가 발사체로 정정된 예. 건 봐서는 그리고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그 이은 발언을 봐서는 오히려 미국 측에서 이걸 갖다가 예. 그냥 덮어가고 싶어하는 예.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예. 그런데 그래도 미국 대통령이에요. 네. 미국 대통령이 아무리 뭐 비가 와서 골프도 못 치고 가서 짜증이 나서 트윗질을 했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했고 하겠다고 했고 어제는 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예. 진짜 한다 예. 관세는 올린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다가
없던 일로 하면은 이거는 뭐 개그도 아니고 장난도 아니고 그나마 지금 우리가 웃으면서 방송할 수 있는 거는 지난밤 뉴욕 증시가 보여줬던 그리고 예. 뭐 원자재 시장이나 외환 시장 할 것 없이 시장이 보여줬던 어떤 강한 복원력을 예.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좀 편안하게 방송할 수 있죠. 우리 지수는 좀 약하긴 합니다만 예. 그러면 25% 진짜 때린다 안 때린다부터 네. 먼저 예상해 보신다면 만약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네. 어제 먼저 주목해야 될 점이 뭐냐면 중국이 과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그런 압력이나 협박이 나오는 순간 보복을 이야기했었거든요. 중국은? 예. 네, 그런데 네. 어제는 보복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일단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보복을 이야기하면 나머지 3,250억 달러에 대해서도 25% 관세를 물리겠다라고 이미 공언한 상태고요. 지금 말씀하신 3,250억 달러는 지금 중국이 미국 상대로 예. 남아져 남겨있는 남는 예. 무역 흑자 규모 가운데 500억 달러, 2,500억 달러 나머지 거. 예. 그러니까 흑자 규모가 아니라 미국 수출품 전액에 대해서. 미국 수출품 전액이네. 예. 흑자 규모가 아니고. 예. 네네. 그런데 어제 CNBC에서 그걸 분석한 기사가 하나 나왔었는데요. 이런 얘기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체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면 또 그럴 예. 만한 충분한 의지력을 보여주셨던 분이고. 그러면 중국이 그 어떤 부양책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6%는 꿈도 꿀 수 없는 수치다. 이런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알고 있고 네. 그다음에 중국 정부 자체도 알고 있기 때문에 보복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네. 그다음에 또 바로 5월 8일 날 협상단을 보내기로 한 그 네. 계획을 취소하진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 외교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볼 때 결국은 협상 극대화 전략의 일환이고 이게 일단은 시장에서 먹혔다. 그다음에 미국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미국 경제에도 부담될 수는 있지만 더 부담이 되는 나라는 중국이라는 거 그걸 이미 금융시장에서 오늘 새벽에 인정한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어제 우리 뭐 투자 여러분들께서도 밤잠을 많이 설치셨을 네. 것 같은데. 네. 뉴욕 증시의 그 3대 지수 이렇게 개장 초에 급락 출발했다가 쭉쭉쭉쭉 낙폭 회복하는 거는 네. 저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놀랍더라고요. 네, 네. 틱 차트 움직임이 네. 놀라웠고 상당히 또 다행스러웠던 건 외환시장에서도 예를 들어 뭐 달러엔 환율이 뭐 110엔이 푹 깨지면서 엔화가 뭐 엄청난 강세로 간다든지 네. 이랬다면 모르겠는데 또 유로달러도 1.12달러가 지지되고 그래서 생각보다 중국 증시가 충격을 받은 것에 비해서 네. 여타 시장은 그나마 괜찮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금도 장마감 후에는 이제 로버트 라이트하이즈 그 USTR 대표의 그 발표가 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지금도 뭐 다우지수 현재 지수 선물 흐름 한 마이너스 150포인트 조금 그런 상황이고 NDF 시세보다도 지금 강하게 또 70원 위에서 시작한 우리 달러 환율 네. 이런 걸 본다면은 아직 시장에 조금 예. 경계감은 남아있어요. 예, 예. 그죠? 예. 자, 그렇다면은 지금 우선 미소님의 그 촉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예. 25% 실행된다고 보세요. 이러다가 안 된다고 보세요. 일단 제가 오늘 올 때 수정구슬 안 가져와가지고 일단 제 예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25%는 금요일 날 일단 실행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어젯밤에 골드만삭스도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실행이 된다 하더라도 협상이 잘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해서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관세를 25% 부과하는 것보다 중국의 보복 이야기 그다음에 그에 대한 미국의 나머지 전체 수출품에 대한 관세 이야기 이런 게 확전이 없다면 시장은 지금은 이제 놀란 가슴을 진정시켜야 되는 상황이니 엎치락뒤치락 하겠지만 뭐 크게 문제는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점은 중국이라는 나라는 사실 미국처럼 자본이나 민주주의보다는 네. 권력자의 의지거든요. 그렇죠. 예, 네.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강공책을 가서 시진핑이나 중국 공산당 정부를 좀 면을 상하지만 않게 한다면 일단은 뭐 하루 이틀 지나면 안정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어떻게 보면은 중국도 어제는 저도 받은 느낌은 중국도 상당히 놀랐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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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특유의 중국 특유의 만만디로 미국 예. 상대했고
당신 길어야 8년, 앞으로 남은 거 재선돼도 6년, 예. 그것만 어떻게 꾸물꾸물거리면서 하다 보면은 예. 생각을 하다가 만만찮은 예. 상대예요. 중국이 보기에도 예. 그런 상황이고 또 뭐 이렇게 크게 부각되지는 않는 뉴스긴 합니다만 또 이럴 무렵이면은 또 남중국 해에 또 미국 군함이 또 돌아다니고 거기에 대해서 중국도 당국이 뭔가 좀 불쾌한 반응을 내보이고 그거야 우리가 국제 역학상 늘 보는 어떤 그림이긴 합니다만 그러면 바로 시장으로 한번 돌아가서 어제 뉴욕이 보여준 강한 보건력 그리고 네. 또 제가 인상적이었던 거는 유가하고 구리 가격이 네. 오르고 끝났어요. 조금 이렇게 재료에 비해서 재료와는 좀 맞지 않는 흐름 아닙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그걸 중국 정부의 반응에서 그 해답을 찾을 필요가 중국 정부 반응. 예. 어제 중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나온 이후 곧바로 미국 방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요? 예, 중국에서. 5월 8일 날 원래 유허부 총리가 약 100여 명의 파견단을 데리고 미국을 방문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새벽 트윗에 곧바로 중국은 방문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중앙은행격인 중국의 인민은행이 지방은행들에 대해서 지준율을 5월 15일자로 예. 예, 인하한다고 긴급 발표를 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나서 중국 장이 끝난 오후 5시경에는 5월 8일 미국 방문을 예정대로 한다 음흠. 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보복에 대해 앞에서 언급했던 대로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보복한다는 얘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25%를 저는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원래 경제는 심리거든요. 예. 심리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이 그 중국 경제 인민들의 그 심리적인 멘탈 하향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강한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걸 유가나 구리 이 시장에서는 곧바로 받아들인 게 아니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중국 시장도 이따가 한번 좀 주목해봐야 될 그런 상황인데 예. 지금 기본적으로 미소님 저도 이렇게 계속 그 유튜브 올리시는 내용 계속 보거든요. 예. 예. 저도 팬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저도 팬인데 굉장히 아직까지도 2부에서 본격적으로 예, 예. 다룰 주제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시장에 대한 어떤 희망과 기대가 큰데 예. 제가 우려하는 바는 미국 증시도 사상 최고치 경신이라고 합니다만 사실상 작년에 봤던 그 고점 근처죠. 예, 예. 예, 그런 상황이고 누가 봐도 급하게 올라왔고 예. 작년 말 대비 그런 상황에서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훅 불기만 해도 자빠질 수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의외로 큰 걸 터뜨렸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이 미국 장은 이 정도밖에 안 밀리는 걸 갖다가 알고 했다면 진짜 대단한 분이고. 예. 진짜 대단한 분이고. 예. 예. 문제는 미국 그렇다 치고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 지금 2170입니다. 코스피가. 예. 코스닥은 지금 더 안 좋은 것 같은데. 예. 자, 지금 이 와중에도 우리 지금 그러면은 바로 항상 우리 시장에 계신 분들은 늘 급락은 저가 매수의 기회라는 거 예, 예. 체험하고 계시고 예. 또 실행에 옮기셔서 또 많은 수익을 내기도 하셨는데 네. 이번에도 갔다고 보십니까? 사실 증시 경원에 일단 소낙비를 내릴 때는 피해야죠. 소낙이는 피해야죠. 예, 떨어지는 우산, 칼날 피하고. 예, 우산 쓴다고 해서 비가 안 맞을 수는 없고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이렇게 시장에 두는 이유는 간단하거든요. 인간의 심리는 올라갈 때는 더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거래를 늘리고요.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질 거라고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거든요. 그래서 인지상정이죠. 예. 네. 네. 이런 시장에 뇌동매배를 해버리면 사실 항상 손실이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매수에 동참하는 것까지는 할 필요는 없더라도 혹시 뭐 중국이 곧 뭐 미국과의 전쟁을 통해서 망한다. 그다음에 한국 경제도 중국과의 강한 연관성 때문에 힘들어진다는 이런 극단적인 공포심을 좀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매도보다는 일단 보유 전략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점이 그거죠. 현재 전 세계에 있는 돈의 65%는 결국 미국 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 경제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역할보다
전 세계 글로벌 경제에서 미국 경제가 차지하는 부분이 훨씬 큽니다. 그들이 성장이 계속되고 있고 그들의 그 통화량 증대가 계속되고 있는 한 그렇게 무너질 위험은 없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지켜보는 게 좋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소님이 어디 증권사에 근무하시는 분도 아니고. 예.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제 본인의 이제 맑은 비유라고 보는데 그러면은 예. 그동안에 예. 계속 시장에 밀착해서 대중들과 이렇게 호흡을 나누셨어요. 네. 가장 시장에 공포감을 느끼고 야, 이거 시장에서 이거 발빼야 된다라고 느끼고 그렇게 주장하셨던 때가 언제예요? 그게 이제 2008년, 2009년인데 가장 가까운 데는 작년 10월, 11월이었죠. 작년 10월, 예, 11월에 네, 그때 이제 네. 시장이 그렇게 나왔던 이유가 이제 미국의 기업 부채가 심각하다. 그래서 뭐 하이힐드 채권이나 정크폰드 이런 것들이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작년 12월에 제 유튜브 방송을 보면 제가 그걸 팩트 체크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네, 네, 네. 실제로 하이힐드 채권이 발행된 건 많이 있지만 만기는 2020년 이후에 주로 많이 오고요. 네. 그다음에 그럼 그때까지 부실률이 있었냐? 부실률은 역사상 최저치보다 항상 낮은 수준이었다. 그런 걸 감안할 때 보면 현재가 원래 금융위기, 경제위기는 그 레버리지가 파산되면서 은행의 위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상황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건 극도의 공포감일 뿐이다. 그러니까 그걸 잘 관리하는 게 항상 멘탈 관리하는 게 시장에서 살아남는 법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12월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미국에는 다양한 부채가 있죠. 왜냐하면 이 신용화폐 시스템 하에서 예. 경제 성장이라는 건 통화량이 계속 돈이 늘어나야 되니까 예. 다만 돈이 급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은행의 부실에서 시작되거든요. 근데 은행의 부실이 위험이 없다. 그러면 시장은 점진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예. 그러면은 작년 10월부터 크리스마스 전까지 예. 그때 제일 그러면 위험 요소로 생각했던 거는 뭐였죠? 기업 부채였죠? 기업 부채였다. 기업 부채. 연준도 아니고. 예. 그러면 기업 부채는 지금도 해 바뀌고도 달라진 건 없어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같은 공포는 안 느껴도 된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금리를 어떻게 평가해야 되냐면 금리가 내린다고 경제가 좋아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내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제가 그만큼 통화량을 증가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 금리를 내리면서 작년에 보면 금리가 내릴 거라는 그 투 더비쉬한 말에 폭락하고 금리를 더 올릴 것이라는 투 호퀴시란 말에 시장이 또 폭락했거든요. 네. 그런데 5월 1일 날 FOMC나 그다음에 지난주 금요일에 고용지표를 발표할 때 우리가 느낀 건 뭐냐면 미국 경제는 좋은데 금리는 또 내리거나 올릴 상황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네. 즉 그 이야기는 경제 성장에 대한 이런 심리는 이렇게 깔려 있고 그 상황에서 미국 경제, 미국 부채에 대한 부담이 늘지 않도록 금리를 올리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통화량은 점진적으로 늘어난다. 왜? 최근에 미국의 30년 만기 채권이 내려가면서 모기지 금리가 4.7까지 올라가던 게 어느새 4.04까지 왔거든요. 네. 그럼 모기지 금리가 이렇게 낮아지면 미국의 그 예를 들어보면 40만 달러 주택을 살 경우 한 달에 약 100달러 정도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자에. 예. 예. 네.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또 소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즉 금리가 경제가 성장하는 상황에서 금리를 인플레이션이 낮은 상황에서 유지만 한다면 통화량은 점진적으로 늘어난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런 수준에서도 본격적으로 하이힐드 채권이나 시니어 론 펀드에서 하는 시니어 론들이 2020년, 21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만기가 오거든요. 그 당시에 이게 롤오버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은행원이나 최근에는 이제 일부 사모펀드 등에서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때 어느 정도 환수를 할 것인지 이거에 이제 중점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일부는 여기서 이제 조금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우리 관세 이제 때릴 거야. 2천억 달러에 대해서도 25%로 예. 했을 때 이거는 굉장히 뭔가 한 대 맞는 듯한 충격이었고 예. 그리고 어제 또 우리 장은 열리지 않은 가운데 중국 장, 홍콩까지 해서 막 빠지는 거 보니까 거기다가 위안도 약세를 보이고 상당한 공포감이 느껴졌는데 예. 지금
그렇다면 이제 어차피 오늘 조금만 있으면 또 중국장 확인을 예. 할 수 있습니다만 네. 그래도 이것이 여기서 이것이 시장이 무너지는 어떤 모멘텀으로까지는 안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다. 자, 그리고 결국 어떻게 보면 류허 부총리가 이번에 내일 모레 결국 예. 워싱턴을 건너간다면은 예. 그나마 예. 조금 희망적인 또 전개가 되겠고 예. 예. 마지막 일부 마지막 질문 네.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하고 예. 연준의 변덕하고 굳이 이렇게 배틀을 붙여본다면 어디가 더 변덕스럽다고 보세요? 이게 부창부수라고 하나요? 부창부수다. 그럴만해서 그런다? 둘 다? 일단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 연준을 해석할 때 사실 그분의 성격이나 심리를 우리가 알 방법은 없습니다. 맞아요. 그렇다면 시장을 제가 보는 방법은 자본의 관점에서 보자. 그분조차도 자본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트윗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조금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어제 밤에요. 저녁 때 나스닥하고 다우지수 S&P가 폭락할 때 가장 많이 떨어진 주식들이 뭐였냐? 애플, 엔비디아, 자일링스였어요. 왜? 네. 얘네 IT 기업들은 중국에 수출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중국의 관세를 해서 관세를 부과해서 보복전이 일어나면 걔네들 주가들부터 빠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기업들이 미국에서 큰 기업이고 로비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과거처럼 우리가 뭐 왕조 시대에 교황처럼 권력을 휘두를 수는 없고요. 자본의 관점에서 자본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국 흘러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본의 관점에서 예. 좋습니다. 그 키워드가 나왔네요. 예. 우리 잠시 그러면은 시황 듣고 와서 2부에 자본의 관점에서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